안녕하세요. 오늘 패시오트 알려드릴게요. 우리 최효준 선수,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최효준 선수는 백핸드 쪽이 초핀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소미마 선수가 초핀풀이에요. 같은 전형이지만 이소미마는 오른손, 최효준 선수는 왼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최효준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까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뒤에 있는 초핀풀 백핸드를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빠르고 똑같은 그런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최효준 선수의 초핀풀에 대한 백핸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준 선수가 굉장히 간결하게 스피드를 짧게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두껍게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 평면 나바 같은 경우는 좀 각을 살짝 줄여서 손목을 많이 회전을 주지만, 초핀풀은 좀 회전을 뒤로 둔다는 것보다 좀 앞으로 스피드 돌아가는 앞으로 두껍게 맞추면서 두껍게 앞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쪽에 힘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효준 선수가 공이 오면 몸으로 상체와 배로 잡아서 팔뚝에 힘으로 붙이고 치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아마추어 분들 한 6, 9, 7, 9, 우리 초핀풀 많으시죠? 근데 끝을 돌아가고 싶은데 혹시 밀수할까봐 조심해서 이렇게 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더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끝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지만, 최효준 선수가 공 맞는 임팩트를 이만큼 돌아가는 걸 느껴져요. 왜? 이만큼 다 돌아가면 다음 볼이 늦기 때문에 이만큼 짧은 순간에 돌아가는 걸 느껴집니다. 지금 이야기는 중간에 맞으면 공이 스피드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맞으면 돌아가는 게 꼼짝하고 떨어지고, 끝에 맞으면은 훨씬 돌아가기 좋고 스피드가 난다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옆에서 지켜봐도 돌아가는 게 스피드가 떨어진다. 되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나이트 달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연습에 공부를 잡고 가정거리 좀 벗어나는 신전자리야. 몸을 좀 많이 바꾸면 지금부터 딱히 스텝을 좀 밟고 잡아라. 한 발을 많이 움직이면서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가정거리를 만들어 놔둡니다. 결국은 내 몸 안쪽에 잡아주라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도 하실 때 결국은 공이 빨리 오면 자기도 모르게 팔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팔이 먼저 갈 때 마음속으로 라켓을 잠깐 숨긴다 생각하고 다리가 먼저 가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팔이 가는 느낌, 팔이 가는 느낌, 팔이 가는 느낌. 그렇게 단발을 움직이면 될 수가 좋겠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표현이 이 코트가 부분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라켓과 같이 좀 버텨주면서.